자, 29번. 지금 쌤이 영상의 중간에 보다가 쌤 요 식을 요 그냥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되고요. 말로만 하면 먼저 합시다. 1부터 5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나온 거고, 27. 얘는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얘는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쌤이 어떻게 했냐면, 얘에서 얘를 빼서, 똑같은 것들 사라지게 만든 시간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이놈에서 이놈을 빼서 똑같은 식 사라지게 만들면, 요거에서 요거 뺀 형태죠. 1만 만들어놨습니다. 맞죠? 그래서 쌤이 요거에 대한 식을 이제 정리만 할 거예요. 자, 정리만 하는데, 봅시다. BN이라는 거는요, 문제를 봤겠지만, 공비가 음수야. 맞죠? 공비가 음수고, 초항은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음수가 절대값이어서 나와버리면, 마이너스 8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B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3.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여기서 뺍니다. 뭐를? 얘를 빼야 되죠? 그럼 똑같은 거. 그럼 빼면 되는데, 얘는 다 플러스겠죠, 지금? 맞죠? 지금 얘가 절대값을 풀어놓으니까, 실제로는 이 값이 모두 양수고, 얘들은 지금 음수가 섞여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값이 얼마다? 40이래. 그럼 얘에서 얘 빼버릴게요. 얘에서 얘 빼버리면, B1, B1 날아가죠. 홀수, 홀수 다 날아갑니다. 그러면 짝수만 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B2.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4. 맞나? 됩니까? 얘가 지금 얼마다? 40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요거 갖고 계속 정리합시다. 양변이 2로,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라는 말이고, 이걸 우리가 좀 더 풀게요. 초항 곱하기 공비 더하기 초항 곱하기 공비 세번 곱한 거죠. 얘를 하면 마이너스 20이다. 맞지? 자, 요까지 정리는 쉽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조건이 없으니까 못 풀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자, 이거 지금 문제에서 우리 문제 자체에서 이미 조건을 줬습니다. 자연수, 뭐 음수, 음의 정수 이런 조건을 줬어요. 흔히 얘기하는 부정방정식을 얘기한 거죠. 부정방정식. 고1 때 배웠던. 정리할게요. 쌤, B, R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 제곱이 2 마이너스 20인데요. 생각 좀 해봅시다. 어차피 B랑 R이랑 1 플러스 R 제곱이 있어요. 이거 3개 곱해서 마이너스 20인데 B는 자연수야. R도 정수야. 그것도 음의 정수. 그러면 R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자연수가 되겠죠. 그러면 3개 곱해서 마이너스 20이 됐다는 말은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를 둘이는 양수일 것이고, 그리고 이거 3개 곱해서 20 됐다는 말은 B나 R이나 1 플러스 R제곱이 전부 다 뭐다? 얘 약수예요. 맞죠? 20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0 전수분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5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2하고 2하고 5를 나눠 가져가면 되죠. 맞지? 자, 근데 그러면 딱 봐봐. 얘가 2고 얘가 5가 되어버리면 너무 큰 수가 나오기 때문에 R은 100% 2예요. 단 음수죠, 음수. 그럼 얘가 작은 뭐가 되어버려요? 5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B값 얼마 돼? 2. 얘 끼어넣는 게 아니고요. 얘 부정방정식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거, BN이라는 거는요, 쌤. BN이라는 거는 초항이 2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1 승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B7번째 항은요,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승이고, 얘 정리하면 2의 7승은 12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일단 이 값 자체는 128인 게 금방 나옵니다. 등비수열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얘가 128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죠. 자, 얘
우리가 뭔 얘기하냐면 이 값을 알게 되면 이 값을 알게 되면 이 값을 알겠죠. 맞지? 그러니까 아, 난 내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요 값부터 구하자고. 요런 값. 얘는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얘는 1-r 맞죠? 초항이 2였어. 2에 1-r의 다섯 개니까 5승.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거 정리하면 이거 지울 겁니다. 그러면 3분의 2에 1-+32 이렇게 됩니까? 아, 여기서 하면 20이 나오죠. 22. 선생님, 요거 22에요. 22. 내가 이걸 알아서, 일반항을 알아서 등비수열의 합을 정리해봤어. 그랬더니 얘가 20이 나왔네. 그럼 이놈 자체가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5죠. 얘는 5예요. 맞니?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얘 이 값을 알아야. 아, 다시 요게 5죠. 5. 얘 5니까 이거 얼마 돼요? 62니까 맞죠? 얘가 62죠. 62니까 뭐 이 값도 이제 나오겠죠. 대충 14 맞죠? 얘가 14로 나오겠네. 뭐 크게 뭐 영향은 없습니다. 문제 풀 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까지는 양수일 거야. 맞죠? 근데 네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은 이렇게는 나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얘가 5인데 얘가 14로 나왔다는 말이니까. 맞죠? 그러면 내가 확실할 수 있는 거 꼭 얘랑 얘 비교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맞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이게 마이너스 또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라는 가정을 두고 시작해야 돼요. 되겠니?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정리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라는 가정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한 항들을 이제 슬슬 정리해 봐야 되는데 봐봐. 이놈에서 이놈 빼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얘에서 얘를 뺀 값으로 정리했죠. 난 이걸로 정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초항은 양수죠. 두 번째 항도 양수야. 세 번째 항도 양수야. 내가 지금 네 번째 항까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음수니까 절대값 쉬우면 마이너스로 나와요. 빼기.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부터 쭉 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항까지. 이거 뺐더니 얼마 됐다? 14 됐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거 정리해보면요 이거 다 날아가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항만 남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의 합이 14죠 그러면 아, 다섯 번째 항은 얼마구나? 마이너스 7이구나 됩니까?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의미가 없죠. 지금 보니까 효율이 없겠네요. 자,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면 잘 봐. 얘가 마이너스 7이면 이놈까지가 요가 플러스 7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더한 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다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더한 거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12 되죠. 12. 그러면 A1, A2, A3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 정리하면요 4A 더하기 D, 2D, 3D죠? 그럼 6D는 12가 돼버려. 얘는 A 플러스 4D는 마이너스 7이 돼버려. 연립쓰면 되죠? 자 요거 요건 계산이니까 빨리 하고 지울게요. 자 4A, 6D, 10이니까 2A, 3D 6대고요. 얘는 정리하면 A, 2A, 8D, 마이너스 7대죠. 마이너스 14죠, 14. 정리합시다. 계속 빼면 마이너스 5D, 빼면 20, D는 마이너스 4만 남았죠. 맞니? D가 마이너스 4래요. D가 마이너스 4면 A가 얼마 돼야 돼? 자, 천천히 D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 마이너스 4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6대죠. 넘어가면요 플러스 16대니까 9 나오잖아. 그러면 A가 9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항이 9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데요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면 내가 지금 조건이 뿔마라는 가정으로 찾았잖아. 근데 네 번째 항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초항이 군대 4를 빼기 시작하면 9에서 5되고 1되고 그 다음에 음수 나오게 되잖아. 나는 애초에 가정할 때 얘가 양수라는 가정이고 얘만 음수라는 가정으로 풀었는데 지금 그렇게 풀어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얘는 틀립니다. 그러면 다시 5번에 찾을 건 뭔데요? 선생님 치울게요. 5번에 찾을 거는 누가 얘까지라는 거죠. 그럼 2번. 자, 2번. 1번도 치웠고 2번 봅니다. 2번 보면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뿔뿔뿔이잖아. 맞지? 뿔뿔뿔에 마마하니까 우리 정리할 때 이제 어떻게 할까? 얘가 지금 뭐다?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겠죠. 아까는 플러스였지만 왜냐하면 네 번째 음수기 때문에 절대가 풀면 마이너스라고 나옵니다. 그럼 얘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마이너스 2 곱하고 또 다섯 번째 항도 마이너스 2 곱하고 13이 이렇게 나오고 이 말은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한 건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따다 또 봅니다.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면 자 여기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1, 2, 3까지가 10이잖아. 맞죠? 그럼 너 알 수 있는 게 초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 10이란 말이야. 이것도 정리하면 되죠. 열린 방식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얘는 A, 얘는 A. 자, 얘는 A, A 플러스 D, A 플러스 1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3A 플러스 3D 나오죠? 3D가 12고요. A 플러스 D는 4네요. 자, 계산이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얘는 A 플러스 3D, 얘는 A 플러스 4D잖아.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니까 2A 플러스 7D 되죠. 맞지? 자,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7이죠. 그럼 이거 두 개 정리하면, 자, 요거 두 배. 얘 두 배 뺍니다. 2A에서 2A 빼면 날아가죠. 7A에서 2D 빼면 5D 되죠. 5D. 5D 되고, 마이너스 7에서 8 빼면 마이너스 15 됩니다. 그럼 D 마이너스 3 나와요. 맞죠? D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A 값 7 나오죠. 맞지? 자, 검사원 확인해 봅시다. A 7 나오면요. 얘 7이야. 맞지? 3 빼면 4 되고요. 맞니? 그 다음에 3 빼면 1 되고요. 그 다음 3 빼면 마이너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성립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내가 풀어보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A에는 이걸 통해서 말하는 A에는 초항이 얼마?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0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7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21 더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1 나오고요. 언급하는 7번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두 개 나오면 11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게 요거 가 나에 대한 식하고 나 가에 대한 식하고 요거를 빨리 잡아서 이걸로 선생님이 풀어놨거든요. 뭐 다른 풀이 방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다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식을 풀기에는 식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는 거 말고 연립해서 각자의 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되겠죠?